비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 지난해 금융사고를 3,700건 가까이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FDS 운영으로 예방한 금융사고는 3,665건, 금액은 445억 8천만 원입니다. 위변조환 인증서 등으로 불법 자금 이체를 시도하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의 접속 정보,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20개 은행과 26개 증권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3,665건 가운데 은행이 3,588건, 증권사가 77건이며 계좌이체 업무가 많은 특성상 은행의 FDS 활용 실적이 높았습니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가 946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예방한 금액이 198억 6천만 원으로 전체 예방 금액의 44.5%를 차지했습니다.